어서 오세요. 천천히 둘러보시고 찾으시는 물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나저나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더니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요 며칠간은 저희 집도 황사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곧 있으면 꽃샘추위도 또올 텐데, 그땐 어쩌나 싶네요. 혹시 뭐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제가 그럼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어반 브랜드에서 나온 네이키드 팔레트예요. 이제 혹시 뷰티 유튜버라든지 평소에 약간 화장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연인 선물용으로도 좋고요. 여성분들이 본인이 쓰기에도 편하겠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네이키드 팔레트 시리즈 중에 세 번째 팔레트인데, 첫 번째는 겉에 케이스가 약간 세무, 벨벳 재질이고요. 두 번째는 약간 회색빛 또는 뭐 은색빛이 느껴지는데, 케이스의 색깔은 섀도우 베이스 컬러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베이스에 약간 쿨한 회색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약간 로즈,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냥 편하게 분홍색이라고 할게요. 핑크 베이스가 되어 있는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세 번째를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처음 첫 번째 팔레트는 너무 베이직한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조금 평소에 쓴다기보다는 스모키한 화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맞는 것 같아서,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는 거울이 붓도 함께 들어있고요. 붓은 제가 이따가 설명해드릴게요. 색깔은 총 12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펄이 아주 살짝 들어가 있기는 한데 스트레인지, 리밋, 누너 색은 음영 혹은 기본 베이스로 눈에 이렇게 갈아주는 색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손등에 좀 발색을 해볼까요? 잠깐 그럼 올려두고 스트레인지 컬러 색을 보면 거의 네, 펄이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발색해 보면 거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대부분 팔레트 보셨을 때 오른쪽 색깔은 어두운 계열이라서 좀 쓰기 애매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1번이랑 네이키드 2번 팔레트 보시면 쓰기 힘든 색깔이 더 많죠? 제가 보기에는 3번이 그나마 무난하게 모든 색상을 다쓸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가장 무난한 베이스 색깔을 봤으니까 펄이 약간 쉬머한, 은은하게 퍼져 있는 색깔들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번아웃 컬러, 그리고 라이어 컬러, 그리고 팩토리 컬러, 다크사이드 컬러도 쉬머한 빛이고, 근데 전체적으로 펄이 이렇게 막 화려하고 펄감이 휘날리는 색이 딱 눈에 띄는 게 트릭 아니면 더스트인데, 얘네들도 참 부드럽게 발색이 되는 편이라서 네,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제가 바른 게 오늘 스트레인지를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 리밋으로 음영을 준 다음 누너로 쌍꺼풀 라인 안쪽 칠했고요. 버즈 컬러랑 번아웃 컬러 좀 번갈아 가면서 살짝 마무리했어요. 눈 밑은 더스트 컬러고요. 제가 눈 감아서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펄감이 반짝반짝 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아마 받는 분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사용하기에도 좋겠죠. 그리고 케이스가 생각보다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고 오시는데 커서 생각보다 커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용량도 적은 편은 아니고요. 우리 왜 팔레트 사다 보면 안 쓰는 색, 뭐 버리는 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색이 많은데 이 네이키드 팔레트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짙은 화장이 별로 어울리는 편은 아니라 어두운 화장은 꺼려지는데 블랙하트 같은 경우만 빼면 모든 색깔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색이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동양인들한테 세 번째 팔레트가 가장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너무
진짜 아이홀 이렇게 깊고 쌍꺼풀 짙고 이러신 분들이 어울릴 것 같아서. 아, 그리고 브러쉬를 좀 보여드리자면,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쪽은 좀더 모양이 많고 좀더 도톰하고요. 이쪽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할수 있게끔 얇고 모양이 적어요. 이게 웬만하면 탄탄한 만큼 눈두덩이에 닿았을 때 따끔따끔 한다든지 좀 계속 섀도우를 칠하다 보면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 부드러워요. 한번 눈 감아 보시면 제가 브러쉬 해볼게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눈한 번만 감아주세요. 먼저 두꺼운 쪽, 좀더 도톰한 쪽. 그다음에 얇은 쪽으로 그다음에 반대쪽도 쓰실 때는 살짝 눕혀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워낙 기본적이라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이섀도우를 묻히고 난 후에 이렇게 톡 한번 털어주고 사용하는 게 좋아요. 아, 참 세밀한.
화장을 거의 안 하셔서 제가 살짝 여기서 보여드렸던 저랑 똑같이 리미트 요거 이 색깔이랑 누나 이거랑 버즈 컬러 이거 세 가지만 썼으니까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거울 가까이에서 보시겠어요? 보시면 그쵸? 이쪽 끝에 반짝이는 거 눈이 워낙 예쁘셔가지고 그렇게 막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수수하고 은은하게 예뻐서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부럽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눈이라.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디피되어 있는 쌍붐이라서 따로 안 나와 있는데,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 프라이머가 같이 들어있어요. 써보시면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두고 이걸로 드릴까요? 잠시만요. 다른 직원분에게 포장을 맡기도록 할게요.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 크림이요. 좀 건조하시고 보기에 막 그렇게 푸석푸석한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계절이 계절인지라 많이 피부가 예민한 상태일 것 같긴 해요. 바깥 공기도 많이 좋지 않고 그럴 수도 있는데 수분감이 느껴지는 제품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적당한 유분감이 있는 제품이 좋으신가요? 적당한 유분감. 아, 혹시 얼굴에 사용하실 거? 아니면 바디요? 바디용이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존슨즈 베이비 수딩 내추럴 크림인데요. 되게 보통은 어린아이들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 화장품은요, 본인의 피부 타입이랑 그리고 화장품 속 성분이 얼마나 맞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Intense Moisture Cream for Extra Dry Skin이라고 해서 좀 많이 건조하다고 느끼시면 이 제품이 별로 무겁지도 않고 향도 적당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얼굴 같은 경우라면 향료가 들어간 게 조금 문제가 될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은데 바디 제품이면 또왜 그런 거 있잖아요. 향수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몸 냄새라고 해야 될까? 로션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게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향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어때요? 막상 아이 애기 로션이라고는 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크림들이랑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어디에 테스트를 해볼까요? 제가 손등에 발라드릴게요. 잠깐 내려두고 반지 끼셨으면 빼는 게 좋겠죠? 잠시만. 향 되게 좋죠. 되게 촉촉하게 잘 스며들기도 하고, 수분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분감도 있으니까요. 밸런스 조절이 잘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바르고 나서 끈적임도 많이 없고, 네, 저도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튜브형으로 나와 있어서 용기로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위생적이고 사용할 때 편할 것 같아요. 네,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지금 행사하고 있어서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같이 드릴까요? 네, 그러면 두 가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 다른 직원분이 계산 도와드릴 거예요.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